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상관은 정재를, 그리고 식신은 편재를 생한다입니다. 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저는 기본적으로 양간은 같은 양간을 더 생하거나 극할 때 작용이 크고, 음간은 같은 음간을 생하거나 극할 때그 작용이 크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죠. 네, 뭐 이를테면은 식신은 일간하고 음양이 똑같은데, 일간이 양간이면 식신도 양간이고, 일간이 음간이면 식신도 음간인데, 우리 식신은 대단히 꾸준하지 않느냐. 그리고 뭔가 아웃풋이 일간이 의도하는 대로 그대로 나아간다. 하지만 상관은 일간하고 음양이 다르니 그렇지 않다. 뭔가 돌발적이고 갑작스럽게 나아간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유로 들어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논리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같은 양간이나 음간끼리 생과 극의 작용이 강하다. 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겁재는요, 뭐 양일간이라고 했을 때 겁재는 음간이 됩니다. 일간이 양이라면요. 네, if 일간이 양이라면요. 양간. 저기 약간 잘려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만일 일간이 양간이라면, 여기서 이제 양간은 갑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요게 이제 양간인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만일 일간이 양간이라면요, 겁재가 음간이 됩니다. 그럼 겁재가 생하는 거는요, 결국에 상관이 됩니다. 상관도 같은 음간이라는 거죠. 상관이 생해 주는 거는요, 정재가 됩니다. 정재도 같은 음간이겠고요. 정재가 생해주는 거는 정관이 됩니다. 그리고 정관이 생해주는 거는 정인이 되겠고요. 정인이 생해주는 거는 다시 겁재가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좀 신선한 충격? 충격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요? 자극을 받으셨을 분도 계세요. 왜냐면은, 정인은 친모, 우리 엄마니까 겁재를 생해줄 것 같지 않은데, 겁재를 생해준다니 이럴 수가. 근데 맞습니다. 네. 정인은 결국에 겁재를 더 강하게 생해주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이 안에서도, 이거 제가 동그랗게 그릴게요. 동그랗게. 저 이걸 예쁘게 잘 못해요. 저게 총 5개죠? 네, 5개면은, 원을 그리면서, 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겁재가 생해주는 게, 상관이고, 상관이 생해주는 게, 한 이쯤에다 써야 되나? 네. 정재고, 정재가 생해주는 게 정관이고, 약간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정인. 네. 약간 감 잡았어요. 근데 또 지우고 다시 쓰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쟤왜 저래? 하실 수 있으니까, 약간, 저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인. 네,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겁재가 생해주는 거는 상관, 상관이 생해주는 건 겁재, 아니 정재, 정재가 생해주는 건 정관, 정관이 생해주는 건 정인, 정인이 생해주는 거는 겁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로 극하는 것도 대단히 작용력이 크겠죠? 상관이 극하는 거는 정관, 그리고 겁재가 극하는 건 정재, 정재가 극하는 건 정인, 정인이 극하는 건 상관. 뭐 빠진 것 같다. 그쵸? 네네. 정관이 극하는 건 겁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이제 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모여 있을 때,
어떤 작용력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죠. 생이나 극의 작용력이. 요거는 이제 예시로 한번 들어봐 드리면요. 어떤 분이 사주 원국에 상관이 없어요. 남자분인데, 아니, 정재가 없어요. 그럼 부인이 없다. 이 뜻도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상관이 엄청나게 세다. 이렇게. 어떤 남자분이. 그럼 상관이 엄청 센 거죠. 그럼 이 얘기는 사주 원국에 정재가 없더라도 부인이 대단히 강하다. 기질적으로도 강할 수도 있고, 뭐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강할 수 있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응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상관이 강하다고 편재가 강하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응용해 볼까요? 어떤 분이 만약에 정재가 강하다. 정재 이렇게 있다. 그럼 정재가 생해 주는 건 정관이잖아요. 그러면은 정관도 역시 강하다. 그렇다고 편관이 강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정관이 강하다. 그럼 결국에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정인도 강하다. 이런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모친이 강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내가 만약에 정인이 강하다. 그러면은 겁쟁이 기운도 강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와 겁쟁이는 성별이 다른 형제자매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그 정도?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제 만약에 일간이 양간이다. 그럼 이제 얘네들은 전부 다 음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같은 양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비견이 일간하고 같은 양간입니다. 그럼 비견이 잘 생해주는 건 식신이에요. 그럼 사주 원국에 편재가 없어도 식신이 강하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편재도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편재가 생해주는 거는 편관입니다. 정관이 아니고요. 자, 그리고 편관이 생해주는 거는 편인입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정보, 통이 아니라 생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극하는 것도 한번 볼까요? 똑같겠죠, 뭐. 그 비견이 극하는 거는 편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지에 비견이 있으면 걸룩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걸룩격은 일찍이 타향살이를 한단 말이에요. 왜? 부친이 뭐가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사주가 그렇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식신이 극하는 건 편관입니다. 식신 재살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또 편재가 극하는 거는요, 편인입니다. 그리고 편인이 극하는 거는 식신, 그래서 저희가 편인도식이라 그러죠. 그리고 편관이 극하는 거는 일간입니다. 비견이 일간하고 똑같은 글자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편관을 편관살이다 막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일간을 극하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같은 양간 또는 음간끼리 생과 극의 작용이 강하다.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일간이 이렇게 있고 식신이 강하다. 식신이 강하다. 그럼 식신이 생해 주는 건 뭐다? 편재라 그랬죠? 그럼 부친께서 기질적으로 좀 강하시거나 아니면 부친이 사회적으로 좀 강한 캐릭터이다. 왜? 식신은 편재를 생하니까요. 정재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럼 결국에는 같은 편끼리, 같은 정끼리 생각 극의 작용이 강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경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편관이 있어요. 그럼 편관이 생해 주는 건 편인인데 여기 정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세요. 만약에 편관이 양간이라면 정인은 음간이겠죠. 아이고, 다른 색깔로 바꿀게요. 네. 편관이 양간이라면 정인은 음간입니다. 음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생과 극의 작용이 대단히 강하게 일어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생극의 작용이 강하진 않다. 강하지 않다. 네. 강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운에서, 이 사람이 운에서 편인운이 날라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편인운이 이렇게 날라왔어요. 그럼 편관은 편인을 잘 생해준다 그랬죠.
그럼 이 편인운이 이 사주 원국으로 들어오면 점점점 커져버리겠죠. 왜? 편인을 보면은 강하게 반응하는 편관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그 정인 같은 경우는 겁재를 생해준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사주 원국에 정인이 많다. 그러면은 겁재 운이 들어왔을 때요 정인은 설기가 되고 대신에 이 겁재는 점점점 강해지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추하시면은 좀 쉽게 또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대단히 덥고요. 밖에서 매미가 막 맴맴 맨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무더위, 네, 모쪼록 잘 이겨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